GPD 오늘은 어느 시장을 가는 건가요? 오늘은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 왔습니다. 5월 26일에 신축 개장하면서 20여 년 동안 진행된 시설 노후화로 허름하고 지저분하고 안전성이 떨어진 수산물센터를 현대화된 수산시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개장 전엔 선어 위주의 생선을 다루었다면 지금은 활어, 생물 등의 수산물이 많이 있군요. 수족관에 있는 모습이 활기차 보입니다. 3층 규모로 건립돼 총 120여 개의 점포로 수산물 판매 점포, 수산물 식당, 휴식, 문화공간이 들어서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벌써부터 손님이 많이 계시더군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서해 최고 최대의 수산물센터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건물은 신축 건물 같은데 매장 환경은 어떤가요? 네. 실내에 들어오면 쾌적한 환경의 수족관에 있는 어류미터 폐류들이 생생하게 보이고요. 수산시장 특유의 비릿한 냄새도 나지 않고 건물 밖에는 무더위가 기승인데 이곳은 전혀 더위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홍보하시네. 당연하죠. 그렇군요. 쾌적한 환경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겠군요. 그럼 취급하는 수산물들을 소개해 주세요. 내 활어는 대표 횟감인 광어, 우럭, 감성동 농어 등이 보이고, 문어, 낙지, 오징어 등 연체류하고 대게와 전복소라, 멍게, 해삼, 키조개, 가리비, 바지락 등 여러 조개류 등이 생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잠시 수산물들을 감상해 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구획 정리가 확실해. 파란색은 활어, 분홍색은 선어, 초록색은 가공 건어물이라고 하는데 가공 건어물은 별관의 위치에 못 가봤습니다. 지피디님 선어는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선어는 냉장과 냉동 두 가지가 있고 도매와 소매가 동시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매도 박스로 대량 구매하면 도매가로 구입할 수 있다고 어느 상인분이 귀띔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수산물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좀 전에 화면에서 보았던 까치복을 시작으로 새우, 참조기, 병어, 홍어, 조기, 삼치, 갈치, 고등어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뒤늦게나마 개장을 축하드리고 서해 최고의 수산물 판매장으로 우뚝서길 기원하고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산물 종합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피디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센터 앞바다 구경 한번 하시게요. 저희 호화 유튜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겐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